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그리고 올해 이쪽 섹터에 투자해서 크게 마음 상하신 분들 꽤 많으신 섹터입니다. 저도 일부 눈물 흘린 섹터인데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사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래에셋 대우 김승민 선임 연구위원님 자리에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님 바이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한 번씩은 줬던 섹터예요. 그렇죠. 오늘은 좀 기쁜 소식 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채팅창을 좀 보니까 그 빅사이클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믿고 걸은다라는. 아 맞아요. 그런 뭐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 네네,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예. 사실 요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제 하반기 전망 자료인데, 예. 하반기 전망 자료는 6월 말 정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와 예.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바이오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쓴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크게 봤을 때 뭐 올 초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알츠하이머라는 치매 약품이 나왔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에서 크리스퍼 관련된 기업들도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소개해 주시려고 네,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달 전에 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두 달 전에 그때는 그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가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그쯤에 인텔리아라는 회사의 크리스퍼 데이터가 그쯤 또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이 두 달이 지금 지났고 그때 또 인텔리아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고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은 크게 알츠하이머와 크리스퍼 관련된 업체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저도 물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전에 또 큰 기쁨을 줬던 또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새로운 호재들 자꾸 이제 학습은 또 하긴 해야 되겠죠. 뭐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짚어 볼까요? 첫 번째로 그럼 말씀해 주실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크게 주목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저도 알츠하이머라고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이후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된 게 있으시니까 왔으셨을 텐데 네. 어떤 내용이십니까? 우선 그 아두카두맙이란 약품이 지금 출시가 되었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라이 네. 릴리라는 회사에서 똑같이 아두카두맙과 동일한 타겟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시키는 약품에 대해서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지금 오히려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이 튀었었던 것보다 릴리의 시가총액이 지금 더 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보면 아두카두맙이라는 바이오젠의 약품의 임상 데이터이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릴리라는 회사의 도나네맙이라는 약품의 데이터인데요. 예. 이 FDA가 바이오젠의 약품을 허가를 해준 거는 여기 왼쪽에 아두카두맙의 데이터에 위에 CDR-SB라고 해서 인지 저하에 대한 임상 지표예요. 네. 어떤 임상 시험에서 어떤 숫자로 달성을 해야 되는 지표인데 예. 이게 성공한 임상 302에서는 위약 대비해서 22% 개선을 시켰는데 실패한 임상 인게이지라는 301의 임상에서는 대려 위약이 2% 더 좋게 나오면서 FDA의 허가 논란이 있었고 자문위원단에서는 허가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FDA가 이 CDR-SB라는 임상적인 지표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었고요. 네. FDA는 가속 승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아래 보시는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된 수준으로 해준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위약군이고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하이도즈와 로우도즈 그러니까 아두카두맙을 투여한 환자들을 봤더니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감소된 이 PET 수준으로 봤을 때 인지 저하 개선이 있을 이제 선형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바이오젠이 제출한 것들과 FDA가 들고 있던 데이터들이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감소시킨 수준의 데이터가 릴리께 더 좋습니다. 도나네맙이라는 네. 일라엘 릴리라는 회사의 약품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회사는
이상에서 이제 그 임상 평가 지표에서도 위약 대비해서 32%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제한된 기간 안에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완전히 감소시킨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6월 24일에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고, 릴리가 올해 안에 FDA에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D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이제 허가 검토 기간을 갖는데,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릴리가 FDA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내년 중반에 릴리의 알츠하이머 신약도 허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바이오테크 관련돼 가지고 뭐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새로운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제가 나오는 게 이 섹터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것도 이제 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예. 자료를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라고 NBI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블록버스 약품들이 출시된 시기를 그려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이오시밀러로 많이 이제 오리지널 약품인 엔브렐이나 레미케이드 같은 TNF-알파를 타겟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처음에 나왔었던 게 98년도예요. 예. 그리고 지금 블록버스터 1등 약품인 휴미라도 2002년도에 나온 거고요. 이런 게 지금 특허 만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처음 이 약품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가가 좋았죠. 새로운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약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에서도 지금 블록버스터로 제일 큰 매출액을 판매하고 있는 게 GLP-1 유사체라는 계열의 약품인데, 이게 빅토자라는 노버 노디스크의 약품이 2010년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후속 약품들이 여러 가지가 또 출시가 되었고, C형 간염 치료제도 뭐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스타가 된 회사였는데 2013년도에 출시를 했고, 이거랑 또 비슷한 계열의 약품들이 다 따라 나왔고요. 네. 2014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면역항암제 PD-1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출시가 되었고, 네. 이걸 따라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보면 바이오테크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의 주가 굉장히 좋은데, 작년도 우리가 복기해보면 코로나 백신 없었던 새롭게 생긴 질병에 대해서 백신이라는, 말하자면 치료제랑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백신이라는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서 이 사실 이미 한 사이클 왔었죠. 예. 그렇고 지금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은 알츠하이머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6월 7일에 FDA로부터 바이오젠의 약품이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릴리나 로슈나 에자이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아밀로이드 억제라는 이 타겟을 바이오젠이 열었고 나머지 후속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사실 이게 오늘 뭐 사실 키 차트인데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요. 네. 이제 바이오는 워낙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섹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도 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봐 보면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알츠하이머 관련한 치료제는, 네. 정확히 말하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들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은 어떻게 보면 내가 큰 질환이 있어서 이 약을 먹고 이걸 낫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뭐 활동이라든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상태를 늦추는 거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의 약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싼 약에 대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매시브하게 시장에서 판매가 될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알츠하이머는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약품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뭐 메만틴이나 도네페질 같은 그런, 지금은 다 특허가 만료가 돼서 굉장히, 예. 싸게 팔리고 있는 약들인데, 예. 이 약들은 단순히 환자의 뭐 인지가 떨어지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어떤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병리학적인 변화, 병리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투여하고 이런 약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 약품들이
판매가 됐을 때 전체 4개의 피크 세일즈를 합쳐보면 거의 원화로 10조 원 가까이 팔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굉장히 그만큼의 미충적인 의료 수요가 높은 영역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DA도 엔드포인트를 달성한 임상시험 두 개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합리적으로 예.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밀로이드 응집 감소 수준으로 허가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젠의 약품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연간 치료 비용이 5만 6천 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보험에서 커버를 해줄 것인가 이런 이슈도 있고 네.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이슈는 미국의 그 군인들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이 약품에 대해서 이제 커버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마비 블록버스가 될 것인가 이거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네네. 봐요. 그런데 릴리는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네. 가격에 대해서도 이번 컨퍼런스 콜 때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신약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전 국민, 미국인들이 이 약품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 릴리의 약품은 바이오젠의 치료 비용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증상 개선시키는 수준은 사실 지금 현재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약품들이 또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시지만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휴미라 같은 거 평생 예. 맞아요. 예. 당뇨병 GLP-1 같은 것도 평생 맞고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도 바이오젠 약품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환자들은 예. 계속 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저도 알츠하이머가 다음번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해요. 네. 좀 전에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보시면 주요 질환에 블록버스터 출시 연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그 블록버스터 출시약이 첫 나왔을 때 그때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그 뒤에 유사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즌얼하게 그 약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많은 약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아주 두텁게 형성된 다음에 그 중에 리딩 회사의 제품을 투자하는 전략 둘 중에 어느 게 개인들에게는 더 적합할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질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계열마다 좀 다르고 일단 제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하는 게 맞아요. 네. 예를 들면.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네. 그 회사가 가장 이제 시가총액 상승이 컸고요. 예. 우리도 백신을 보자면 모더나나 화이자의 데이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가장 좋고요. 그렇죠. 지금 알츠하이머도 보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금 사실 릴리의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지표로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 왜냐하면 엔드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거나 FDA가 허가를 해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릴리가 더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덕분에 저희도 많이 알게 됐고요. 두 번째, 오늘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관련한 네. 얘기입니다. 네. 크리스퍼는 뭐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DNA,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어떤 중간에 전달체 RNA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DNA가 RNA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로 발현이 돼요. 네. 근데 여태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약품들은 전부 다 이 단백질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몸에 잘못된 단백질이 생길 경우에 이 단백질을 뭐 타겟하는 항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백신을 보면은 앞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백신 mRNA 백신은 단백질을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코딩하고 있는 mRNA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단으로 가면 DNA를 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DNA를 건든다는 컨셉에서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예. 이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앞단으로 가서 유전 정보 그 유전자를 아예 영구적으로 탈락시키는.
그런 접근 방법이 유전자 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다 근본적인 거네요. 네, 예. 그게 RNA도 이런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을 지시하는 전달체 중간에 있는 이 RNA단에서 탈락시키는 것들이 RNAi라고 해서 RNA 네. 치료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더 앞단으로 가면 아예 DNA단에서 잘라버리는 이런 치료제들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지금 크리스퍼 기술들이 이제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유전자 편집 관련되어 가지고는 1세대 징크핑거나 2세대 탈렌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술들은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은 훨씬 더 이제 심플하고 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크리스퍼 테라프릭스, 인텔리아, 그리고 에디타스, 빔, 벌브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크리스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인데요. 네. 이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한 번씩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2010년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첫 번째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베타 지중해 빈혈 뭐 이런 특정 DNA가 잘못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영구적으로 DNA단에서 끊어주는 이런 접근 방법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저 인텔리아라는 회사의 내용이었는데 네. 인텔리아가 이번에 6월 27일인가요? 그때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ATTR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해서 ATTR이란 유전자가 잘못돼서 TTR 단백질들이 많이 예.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단백질들이 많이 쌓여서 뭐 신경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 여기서 이 TTR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를 얘네 유전자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크리스퍼 테라피릭스 작년에 발표된 데이터는 체외 유전자 편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혈액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가지고 네. 이 혈액세포에 유전자 편집을 해서 다시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그런 치료 접근 방법이었는데 인텔리아의 방법은 이 치료제 물질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맥제형으로 정맥 투여를 하면 네. 이게 우리가 타겟하는 이 회사는 간으로 타겟하는데 네. 간으로 이 물질을 전달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DNA를 잘라서 단백질이 생성하지 않게끔 그런 임상시험을 했고 그게 6월 달에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네. 오른쪽 차트인데요. 0.3mg, kg당 0.3mg 이건 고용량인데 여기서 3명의 환자들을 봤더니 TTR 감소가 28일째 평균적으로 87% 감소시킨 데이터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는 96% 감소시킨 데이터를 도출을 했는데 의미 있는 거는 ATTR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백질단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RNA단에서 접근하는 거 얘네는 DNA단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RNA단에서 접근하는 RNAi 치료제가 엘나일렘이라는 나스닥 바이오텍의 파티시란이라는 온파트로라는 브랜드로 팔리고 있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3주에 한 번씩 투약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평균적으로 80% 단백질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걔네가 허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인텔리아는 일단 원샷의 디자인이에요. 예. 한 번 맞으면은 다시 맞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뭐 추후 데이터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효과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비보 그러니까 체내의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텔리아와 크리스퍼 테라피릭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인텔리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크리스퍼 관련돼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막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쪽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올해 이제 또 남은 시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또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 제가 다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를 한 회사가 크리스퍼라는 회사, 크리스퍼 테라피릭스라는 회사와 인텔리아 테라피릭스라는 회사 두 개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한 회사들이고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회사,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회사는 에디타스라는 회사예요. 네. 이 회사가 원래는 4분기에 데이터 발표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음 달에 공개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두 달 후에 나오면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죠. 네. 그런데 이 에디타스라는 회사는 어떤 질병이냐면 특정 유전자가 잘못돼서 잘못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 실명에 가는 그런 안구질환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작년에 임상시험을 시작을 했고 지금 올해 지금 9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망막병증 2021이라는 학회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때 만약에 인텔리아가 이제 그 이 약품이 이제 워킹한다, 이펙티브하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던 것처럼 네. 에디타스도 그 학회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면 다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항암제로 지금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동종 카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 데이터 이제 BCMA 타겟과 CD70 타겟의 동종 카티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가 아마 올해 11월 말, 12월 정도에 미국 혈액학회라는 애쉬라는 데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회사 레벨업 다시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디타스 뭐 발표 다음 달에 될 테고 빔 테라피릭스나 벌브 테라피릭스라는 회사도 올해 임상시험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임상시험에 진입 예정이고 그 데이터는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올 텐데 크리스퍼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기술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단백질을 자르는 게 1세대라면 특정 단백질을 아예 편집하는, 치환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네. 상장을 준비하고 뭐 시리즈 B 이런 것들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뭐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테크의 성과죠. 이런 업체들의 임상 사실 바이오테크는 뭐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빅파마들이야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얼마나 팔았고 그리고 어닝을 얼마만큼 내고 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바이오테크의 실적은 사실상 임상 시험 데이터입니다. 그게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는 임상 데이터 공개이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일단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블록버스터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한 것은 그 회사가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제대로 내놓거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둘 수 있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하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 치료 방식이 단순히 무슨 경구 투약하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이 좀 약간 미비한 국가에서는 쉽지 않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블록버스터 제약으로 크게 발전하기에는 좀 아직 우리가 주저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 이제 접근이 뭐 그런 접근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런 저개발 네. 국가 이런 곳을 타겟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고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약품 가격을 높게 쳐주기 때문이고 예. 약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되게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예. 어떤 거냐면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이 글로벌 빅파마가 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들은 모더나 사실 상장할 때 시가총액 3조 원이었고 맞아요. 논문도 거의 미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몇 번 안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M&A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 성장하기 전에 큰 업체들이 다 사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테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A예요. 네. 이런 크리스퍼나 인텔리아나 뭐 에디타스, 벌브 이런 업체들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포인트 이런 임상시험 데이터를 잘 낸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빅파마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거 투자의 포인트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싼 약품이라고 해서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 1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약품을 네. 블록버스터라고 해요. 예. 원화로 치면 1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약품들인데 예. 제가 그런 비싼 약품들 지금 보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해서 되게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RNA 치료제도 있고 DNA 치료제도 예. 있는 게 있어요. 특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를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RNA 단에서 끊어주는 이런 약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 그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 그 노바티스의 졸겐즈마라는 회사의 약품은 1년 치료 비용이 그 원샷에 23억 정도 가까이 합니다. 그럼에도 그 회사가 연간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연간 매출액을 보면 1빌리언 달러 거의 2빌리언 달러 가까이 돼요. 블록버스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빅파마들은 좋은 약품, 좋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M&A를 할 여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업체들의 투자에 어떤 한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딱딱 집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슈, 중국 바이오 관련한 내용이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사실 무거운 마음도 있어요. 저는 그렇죠. 중국 작년 3%는 처음에 6월 달인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첫 주제가 중국 바이오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주가 뭐 사실 뭐 굉장히 좋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YTD 수익률로 보면 중국이 안 좋거든요. 네. 정부의 이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바이오테크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교육비 이런 거 컨트롤 예, 네, 결과적으로 인민의 헬스케어도 의료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값. 네, 약값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다음 타겟으로 건드릴 산업은 중국 안에서 바이오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 때문에 네. 바이오테크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국의 정부가 바이오테크를 키운 배경은 뭐냐면 네. 좋은 약품들이 다 미국과 유럽 거였던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런 빅파마들, 뭐 화이자 이런 업체들의 좋은 약품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을 해주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인민들이 좋은 약품들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좋은 약품들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신약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게 근한 10년 동안의 투자가 있었던 거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8년도 PD-1 면역항암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국에서 작년에 보험이 들어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지금 출시가 된 약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항서제약,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아케소, 사이노바이오파마 이 업체들이 개발한 PD-1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그런 업체들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약품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건 거죠. 3년밖에 안 됐다. 이런 중국의 정부가 바이오테크에 투자를 해가지고 결실을 낸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약값을 컨트롤한다? 지금은 제네릭 하고 있거든요. 네. 제네릭의 약품 가격 계속 내리고 있는데 신약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캡을 씌운다든지 말도 안 되는 정책 같은 거를 낸다라고 하면 네. 이 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입장에서 유인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좋은 약품들은 다시 또 미국과 중국 그 유럽산들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건드릴 거는 제네릭을 계속 건드릴 테고 제네릭은 사실 큰 뭐 R&D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혁신 신약 이런 것들 아니기 때문에 약품 가격이 계속 사실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들이 R&D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출시한 그런 신약들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한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온다라면 당연히 섹터의 그 불확실성 요인 되게 커지는 요인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두 달 전에 나와서 지금 두 달간의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그거이고요.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에서 좋은 약품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허가받은 신약들에 대해서 올해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중국 정부 보험 목록에 넣어주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지 않는 중국산들의 신약, 그 약품들을 전 국민들이 커버할 수 있는 보험 목록에 넣어주게 된다라고 네. 하면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빨리 그렇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해서 작년 말에 PD-1 면역항암제가 들어가면서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이노벤트, 준시 이런 업체들이 주가 굉장히 좋았었던 게 그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가 중국이 매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 정도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이 해외 진출 성과를 내고 있는 뭐 그 포인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미국의 FDA의 허들을 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중국 업체들이 2020년도부터 그리고 올해 4월 달까지 있었던 딜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대 규모로는 베이징이라는 업체는 이 노바티스라는 회사한테 거의 원화로 토탈 2.5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로 라이센싱 아웃을 한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약품들이 이 파트너들이죠. 그러니까 네.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코에루스, 뭐 존슨 앤 존슨 이런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가져간 거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에 이 약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FDA의 허가 신청을 지금 했거나 지금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레전드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의 BCMA를 타겟하는 카티 항암제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라이센스 인을 했는데 네. 지금 5월달인가 4월달에 FDA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FDA 허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아서 이 FDA가 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 날짜가 11월 2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때 이 약품의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허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노벤트가 라이센싱 아웃한 신틸리맙이라는 PD-1 면역항암제 일라이 릴리가 BLA를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날짜도 나왔는데 이거는 내년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준시 코에루스의 약품도 지금 BLA 제출을 예정을 하고 있고 베이진과 노바티스의 약품도 BLA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 기간이 9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 중국산 PD-1 면역항암제 FDA의 허들을 넘는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중국 제약회사가 생각보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지 저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본업은 우상향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책 리스크 그 네. 얘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R&D라든지 아니면 예.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들은 전부 다 우상향으로 예.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꺼졌다가 아니면 더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이런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 수준은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중약회사들이 중국은 또 있었잖아요. 네. 중약회사들은 어떻습니까? TCM이라고 해서 트레지셔널 차이니스 메디슨이라는 쪽인데요. 그 약품들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네. 헬스케어 산업 안에서 이제 그 배분을 할 때 예. 예산 배분을 할 때 중약이 항상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국가의 말하자면 그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약품은 데이터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트렌드를 보면 2015년도 정도의 기점으로 해서 화학 약품, 그게 우리가 아는 케미컬 약품이고 그렇죠. 네. 바이오 약품, 네. 생물약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이오 약품, 그리고 중약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비중이 화학 약품과 바이오 약품이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도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R&D가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야, 그 사이에 또 두 달 사이에 제약 분야는 또 날이 갈수록 진짜 발달하네요. 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바이오는 네. 뭐 우리에게 또 간간이 큰 씁쓸함을 주기도 하지만 한번 잘 선택하면 정말 큰 기쁨을 주는 대표적인 섹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자주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승민 선임 연구위원님이 자주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업데이트 된 내용 저희에게 열심히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